안녕하세요. 장사 공프로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한 개업식에 갔다 왔어요. 식당인데 점심 장사, 저녁 장사라는 밥을 파는 그런 식당이에요. 그 식당이 개업식을 해서 갔다 왔는데 저는 지인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. 새로 생겨난 음식점이기 때문에 가서 밥을 먹고 왔는데 제가 예전에 한 실수가 딱 떠오르는 그런 개업식이었습니다. 이 동네 상권은 비교적 케파가 번화가보다는 훨씬 좁습니다. 조금만 적은 게 아니라 훨씬 좁아요. 이 케파라는 것은 뭐 인구 수하고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. 번화가는 사람이 모이는 상권이고 이 동네 상권은 그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 케파 수준이 훨씬 더 차이가 납니다. 그런데 이런 동네 상권에서는 개업식을 할 때 지인들도 많이 오게 돼 있어요. 왜냐하면 번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개업식 날 손님이 많이 없다 보면 장사가 안 되는 가게, 이 개업식을 하는데도 손님이 없으면 굉장히 휑하잖아요. 그래서 지인들도 많이 부르고 자리를 꽉꽉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.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실수를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. 이 동네에서는 앞으로 내 가게에 손님이 될 사람들은 이 동네 주민들입니다. 주 고객들이죠. 그런데 지인을 같이 불러서 개업식을 하게 되면 그 지인한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. 동네 주민들에게는 조금 뒷전이 되는 거죠.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우리 가게를 자주 이용하게 될 손님들은 내 지인들보다는 이 동네 주민들이에요. 내가 가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할 수 있지 않는 이상 이 동네 주민분들이 내 주 고객이 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. 하지만 지인들 때문에 내 주 고객이 되실 분들에게 서비스가 미흡하게 된다면 이 동네 주민들은 다음에는 우리 가게에 오질 않겠죠. 제가 개업식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개업식을 아예 하지 마세요 라는 게 아닙니다. 충분한 가오픈 기간을 지나고 나서 개업식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사실 번화가 상권의 경우는 매일매일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 개업식을 해서 내 지인들이 와서 다른 손님들에게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물갈이가 되면서 계속 들어옵니다. 뭐 거기에서 단골이 생길 수도 있고 단골이 안 생기더라도 지나가는 사람들 번화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뭐 팔아줄 수도 있는 거죠. 하지만 동네 상권 같은 경우에는 뜨내기 손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동네 주민분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업식 때 동네 주민분들에게 소홀히 하게 된다면 굉장한 큰 실수를 하는 거죠. 우리 가게가 인테리어 할 때 한 이틀 만에, 3일 만에 뚝딱 인테리어가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. 적어도 일주일, 2주일, 3주, 또 길게는 한 달 동안 인테리어를 하면서 동네 주민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광경을 많이 봅니다. 아, 여기는 뭘까? 여기는 뭐가 생기는 거지?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. 궁금증이 많은 분들은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. 아, 여기 뭐가 생기나요? 이 가게는 뭐 어떤 걸 파나요? 물어보기도 하죠. 그리고 일부러 현수막을 걸어놓기도 하죠. 언제 오픈 예정입니다. 무슨 무슨 국밥이 오픈 예정입니다. 무슨 무슨 치킨집이 오픈 예정입니다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동네 분들은 그 가게에 온갖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오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죠. 자, 오픈이 하게 됐어요. 꼭 한 번은 그 가게에 가보게 됩니다. 그런데 마침 그 갔던 날이 바쁘거나 지인들 때문에 그 손님에게 미흡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내 단골이 될 손님을 한 명 잃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개업식보다는 가오픈을 조금 길게 해서 한 팀이라도 한 분이라도 내 가게에 소중한 손님으로 맞이하고 지인보다는 그 동네 주민분들에게 좀 더 정성을 쏟게 된다면 초반부터 단골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가오픈 기간을 조금 길게 잡고 아직은 서투른 나의 장사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가오픈으로 손님 한 팀 한 팀에게 정성을 다 하시다 보면 단골도 늘어나고 정작 오픈할 당시에는 개업식을 할 그 시기쯤에는 이미 어느 정도는 능수능란하게 지인들과 동네 손님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내 주 고객이 되실 그런 분들에게도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. 뭐 장사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 수 있게 됩니다. 왜냐하면 동네 장사는 한번 신뢰를 잃게 되면 한번 대인 손님분들은 다시는 그 가게에 가질 않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초반 고객 관리에 유념하셔서 개업식을 하시고 가오픈 기간도 설정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장사 곰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